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경영 투명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영진을 수시로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주식 처분 명령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건전 경영을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추가 구조조정,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건전 경영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대주주가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심사하고 필요시 즉시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형사처벌이나 부채 비율 등 계량적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건전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질적인 기준도 도입합니다.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차명 대출을 막기 위해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도 설치하고 내부 고발 시 포상금도 최대 3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9월 말 입법 예고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